스페인 바다가 매력적인 동해. 게다가 천하절경 두타산의 유혹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동해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이번에도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가보세요.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기지였던 석회석 광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쇠석장이구나. 뭔가 공장 느낌도 나고 뭔가 여기는 예전의 모습이 보존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 쇠석장 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요. 프랑스의 보얀 젤레쇼브스키라는 작가와 그리고 덴마크의 크리스천 스톰이라는 작가의 공동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쇠석장이 예전의 모습에서 자연으로 복구가 됐잖아요. 그 기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동해의 역사가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경은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의 면모를 보존해 놓은 반면 내부는 복합 매체를 사용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현대 예술의 흐름을 담아냈는데요. 시민들이 예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진귀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황활한 32만 평의 산업 현장을 우리 후손에게 얼마나 복구를 잘해서 물려주면은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산업시설을 바로 강토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해시와 협심하이와 같이 만든 장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기지였던 석회석 광산이 채굴을 마친 후 이색적인 테마파크이자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대변신을 했는데요. 환상적인 에메랄드빛 절경을 자랑하는 두 개의 호수와 원뿔형 산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기 모습. 직접 아름다움을 감상해봤습니다. 아,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호수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짠짠!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기는 아직 과거의 모습을 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가 예전에 이런 곳이었다라고 동해시의 역사를 좀 알려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해마다 6월이 되면 만날 수 있는 보랏빛 향기. 라벤더 정원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천혜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인생사진을 남겨야 하는 스팟입니다. 이 풍경 속에서 저는 이제 또 재미를 느끼러 가볼 겁니다. 뭘 타러 갈지 궁금하시죠? 가보겠습니다. 맛있나? 계속해서 동해시의 대표 익사이팅 핫스팟을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하늘 아래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한답니다. 기차 같기도 하고 버스 같기도 하고 무릉별 열차, 체험시설, 관람시설 이런 데를 다 갈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명과 스릴이 난무하는 동해시 익사이팅 여행 기대해주세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여행가는 느낌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타면 뭔가 제2의 여행을 가는 게 아닐까? 무릉별 열차 덕분에 이곳저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멋진 풍광 속에서 꼬마 열차를 타고 달리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감 만족, 짜릿한 익사이팅 체험. 가장 먼저 알파인 코스터에 도전을 했는데요. 빗자리 앉으시고 안전벨트 네. 먼저 착용하실게요. 네. 속까지 미시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좀 무서우시면 힘 살짝만 빼서 놓으시면 돼요. 가장 빠른 게 몇 킬로예요? 최고 40킬로까지요. 고! 가볼게요. 출발! 오! 감동! 혼자 타는 거 출발과 동시에 저절로 비명이 터지더라고요.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뻔했지 뭡니까. 최대 시속 40km로 질주하면서 급회전이 거듭되는 동안 온몸으로 퍼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즐기다 보면 순식간에 끝. 마지막엔 브레이크를 꼭 잡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여기 또 짚라인도 있네요. 와, 오늘 이거 다 타봐야지. 아, 재밌겠다. 두 번째 도전은 짚라인. 일반적인 직선형 짚라인이 아니라 상하, 좌우로 주행하는 롤러코스터형 짚라인이라서 더욱더 스릴 만점이더라고요. 저 깜짝이야. 또한 가장 다이나믹한 체험은 스카이 글라이더가 단연 1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4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왕복형 글라이딩 놀이기구로 혼자가 아니라서 조금은 위안이 되죠. 이어지는 오프로드 루지 체험은요. 채석장의 도로로 사용되던 길에서 무동력 카트를 타고 최대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시원한 속도감이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해방감을 선물해준답니다.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타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애기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마음까지 힐링되는 동해의 시. 여러분도 가족, 연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강원도 동해의 시. 힐링과 스릴을 동시에 만끽하는 동해만의 별천지에서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어보세요.